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 31회. 오늘은 분봉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지금 화면에 열어 놓은 차트는 요즘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을 로딩하고 있거든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요. 여러분 어차피 주식이나 선물이나 매매하는 방식은 같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선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매매 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봉을 지금 열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락을 엄청나게 했는데 44.13을 찍고 지금 상당폭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봉상에서는 60일인 50.52를 지지를 받을 것이고 위에 120일 이평선에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51.68. 여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죠. 자, 그러나 일봉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파생은 특히나 당일 매매를 마무리 짓는 데이트레이딩이나 단기 스캘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봉상에 봤을 때 시초가가 여기고 장대 양봉이니까 많이 올랐네. 마감을 할때 전날은 주가가 상승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한 날이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지만 안에 더 자세한 추세의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좀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 매매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봉 일봉으로 우선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매매했던 시점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죠. 자, 이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닥터K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찾아서 6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서요. 자, 좌측 상단이 1분봉, 그 다음에 5분봉, 30분봉, 60분봉. 이렇게, 저는 분봉을 4개를 보는데요. 가장 기준이 되는 봉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5분봉을 기준으로 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봉이 여러 가지 봉이 있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별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자기가 포커스를 맞출 분봉을 가장 자세히 보면서 나머지는 잠깐 참고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저는 5분봉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와 연동되어 있는 나머지 분봉들은 참고로만 하시는 겁니다. 자, 5분봉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1분봉은 이렇게 흐름 중에서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30분봉은 저에게서는 가장 기준으로 삼는 30분봉의 20일선을 저는 가장 기준으로 삼거든요. 현재 시점만 딱 보시면 자, 20분봉의 저항을 이제 뚫을 듯말듯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뚫은 게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미리 예측을 하건대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5분봉의 이 121선과 60일에 아니 30분봉의 21선이 같거든요. 같죠, 그죠? 보시면 같습니다. 그리고 5분봉의 241선은 30분봉의 60일과 같아요. 그러니까 5분봉만 가지고 이평선 활용을 이해를 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30분봉 꺼내놨는데 좀더긴 기간의 분봉을 보면서 추세를 좀더 길게 좀 보려고 이렇게 놔둔 거죠. 그리고 여기는 60분봉이니까 30분봉보다 또좀더긴 기간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지금 상승 추세 아니 하락 추세가 완전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단기
이 평선들은 돌파했으나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이 30분 봉상의 21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샀으나 매도를 제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매도를 슬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 실패했죠. 자, 여기서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더 앞으로 돌려보죠. 자, 여기서 조정 받아주면 제가 수익권을 돌아서는데 다시 재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과감하게 스위칭 해버립니다. 상방향으로. 왜냐하면 이 라인들이 조정받고 밑에 이평선들을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매도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밀렸어야 제가 그래도 매도에 대한 방향을 더 확실하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돌파해버리고 여기서 자꾸 반등하려는 조짐이 나오니까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 화면을 보시죠. 어떻게 스위칭하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확인 바랍니다. 전환된 게 확인이 됐기 체결되었습니다. 때문에 확인 바랍니다. 이제 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위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 위를 부리고 여기서 풋을 계속 잡았다면, 계속 잡고 있었다면, 물론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판단을 딱 이렇게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콜로 전환하는 매수 겁니다. 사자 주문입니다. 자. 손절했죠.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매매는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했고, 자, 좀더 앞으로 당겨보면 그렇죠. 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상승으로 제가 매매를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50일까지 정도는 보였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나중에는 50일 근처에선 또 매도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지지와 저항, 이 평선에 의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분봉상에 이렇게 60일선이, 30분봉에 20일선을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콜로 다시 방향을 전환했던 것이었고요. 자, 이제는 여기 60일 이평선, 그러니까 30분봉상의 6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겠다 싶고, 볼린저 밴드가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50일 달러는 저항권이다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풋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 뒤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실패해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또 마이너스가 돼 있죠. 아까 플러스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51달러까지만 밀리면 방향 전환을 예상하고 손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지 않았고 여기 위에 또 저항이 보이기 때문에 대밀림을 줄 때 털고 넣고, 풋에 대한 것은 청산을 하고 손절이죠. 다시 50일에서는 콜로 전환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음 회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만요. 자, 그 장면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한번 또 돌려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풋을 들어가고, 자, 분할로 매수를 해서 4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게 쉽게 꺾이지가 않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5분봉 상에 5일선을 크게 음봉으로 터치하면, 자, 50일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손절하자. 제가 평균 단가가 지금 50.92이거든요. 여기 와야 본전인데, 자, 이까지 꼭 내려와 본전이나 플러스로 돌리려고 욕심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 50일 라인, 요게 저항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여기서 풋을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30분 봉상에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고요, 60일선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들어갔으나 그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럼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내 본전 올 때까지 뭐 무식하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적당한 선, 자, 51달러, 이건 또 저항선이었는데 돌파해버리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51달러에서는 다시 재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 바로 제가 청산을 하고 이제 콜로 또 스위칭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돌려보죠.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위칭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51선이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말을 끼워 맞추기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지금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 5분봉상 20일의 지지를 받고, 자, 51선, 51달러선은 지킬 것이다. 나의 판단이 틀렸다. 나는 50.92가 내가 단가지만, 평균 단가지만 이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끊고 스위칭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손절을 하고 콜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제 이 상단까지 이제 올라가서 브로스콘으로 이제 마무리하긴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요. 대략 이렇게 매매가 매도 현장 끝났습니다.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분봉 매매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배열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배열, 역배열 아시죠? 그죠? 자, 색깔을 일단 간단한 색깔로 제가 그냥 할게요. 자, 5일, 20일, 60일, 5, 20, 60일 이렇게 분봉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놀 때는 상방량만 봐야 됩니다. 상방량.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5, 20, 60 이평선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하락만 봐야 됩니다. 하락만. 근데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런 데 위치하거나 주가가 이런 데 위치하면 이렇게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러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역추세거든요. 이렇게 상승 추세인 정배일 때는 상방만 노려봐라. 그리고 이렇게 역배열인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만 봐라. 하락만. 자, 여기서 팔고, 자, 기다렸다 여기 오면 또 팔고, 또 이렇게 오면 여기서 또 팔고, 이렇게 하락만 봐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할 거야. 이격이 넓으니까, 이격이 크니까 이런 거 노리시는 건 별로 안 좋다.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자, 그것은 뭐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니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보죠. 자, 이번에는 조금 색깔을 조금 보기 좋게 한번 해보죠. 자, 5일선, 그 다음에 20일선, 아이고, 좀 잘못 그렸다, 그죠? 다시 할게요. 자, 5일선, 자, 20일선, 그 다음에 60일선 이렇게 있다면, 자, 5, 20, 61선. 자, 저는 5분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분봉. 자, 그러면 저는 중심 매매를 말씀드리거든요. 중심 매매란 것은 뭔가 하면요. 가능한 한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왔을 때 매매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2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갈때 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런 데서 양봉 서면 자,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양봉에 서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잠깐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밀릴 때 이게 완전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60일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물려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한두 개에서 네개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두 개에서 네개 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뭐한 500만 원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남겨 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해서 총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분할했을 때,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대밀린다 해도, 내 평균 단가는 요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되기 때문에, 본전 내지는 약간의 수익을 얻고 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매수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다만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데 60일도 깨지는데 이런데 사는 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인 겁니다. 물타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타기. 자, 이러한 것은 물타기고요. 이렇게 추세 내에 있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타고 할 때 이때 다시 사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은 분할 매수인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만 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치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 부위에서 이제 주가가 쫙쫙쫙 올라가다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저항을 받고 이때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다면 절반을 파는 겁니다. 한 개 매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적어도 5일선 깨지기 전까지 내지는 21일선 깨기 전까지 이렇게 깨기 전까지 들고 가줘야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는 내가 조금 생각했던 고점이다 싶을 때 하나는 매도, 하나는 매도, 나머지 하나는 5일선을 이탈할 때 짧게 끊든지 아니면 20일을, 20일이 그래도 추세를 이렇게, 5일선은 좀 들락날락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1일선을 깰 때까지는 내가 들고 가겠다. 왜냐하면 수익권이니까 내가 이런 부위에서 샀을 거기 때문에. 자, 20일선 깨지도 아직까지 이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는 그렇게 들고 간다. 분할 매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여기서 팔면 더 이득이지 않느냐. 맞죠? 그러나 여기서 미리 끊어버리고 20일까지 받는 것을 확인 안 하면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빠졌을 때 파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확인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확인. 항상 매수나 매도는 좀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분봉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는 자, 기준되는 분봉을 하나를 정하고 매매를 해라. 기준 분봉을 하나를 정하라. 첫 번째.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제시하는 것은 5분봉이 좋겠다. 5분봉.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분봉에 120일은 30분봉에 30분봉 상에 21선과 같고, 그 다음에 240일은 30분봉 상에 61선과 같거든요. 모양이 30분봉 상에. 자, 그렇기 때문에 5분봉 하나만 가지고 잘 파악을 하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역배열 매매, 정배열일 때는 상방만 노리고 역배열일 때는 하방만 노려라. 자, 추세 매매만 하자.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보시고. 자, 정배열일 때는 상방만 노리고 역배열일 때는 하방만 노린다. 자, 세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자.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유리한 점은 제가 말씀 앞에 드렸고요. 추격을 좀 많이 방지해 줍니다. 한 번에 매도해 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에 다 매도해 버리면 이렇게 깨는 척하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가만 보고 있기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매를 여기서 쫓아갔는데 이렇게 다시 밀려버리면 상당히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매도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은 조금씩 이제, 완전 기초라기보다는 조금 고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까 매매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나름 잘 자세하게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돌려보시고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제가 또 뭐 설명 다시 방송에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닥터 KTV 많이 구독 좀 해 주시고 요즘 제가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알림도 가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